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은 가장 최근 타이틀곡 그날의 너였고요. 다음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때문에 진짜 가야 되죠. 네. 다른 곡으로. 다른 곡으로. 다른 곡으로. 데스티니! 데스티니라는 곡 여러분 아세요? 오! 그러면 데스티니 노래 오랜만에 한번 회사에서. 아, 준비 안 했는데. 네, 준비 안 했는데. 에바는 언제나 항시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앵콜 없는데. 여러분 앵콜을 원해요? 원한다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점점 압수의 대응을 맞춰가죠. 무슨 곡 듣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저희가 압수 무대를 하려면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저기 인신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들리세요? 2층도 있고요. 2층도 멋있네요. 2층 안녕하세요. 듣고 싶으세요? 아츄 맞다 아츄. 네, 저희 이거 첫 대형 무슨 노래 대형이게요? 아츄예요. 네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죠 수정 언니. 누구 부른 거예요? 수정 언니요. 수정이 두 명인데요. 수정이 두 명이에요. 언니 소울 언니. 네, 큰 수정. 아, 네. 네. 아 나요? 아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네네. 이제 시작하면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네,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 맘 모르지. 와. 와, 매질이다, 또 매질이. 예아리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계속 예아리처럼 울리니까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 구역을 나눠서 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수정이와 저는 그쪽으로 맡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쪽? 자, 그러면 이쪽 수영이랑 저는?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갈까요? 우리 내려갈까요? 자, 아, 저희는 그럼 무대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영 진아 너희부터 해봐요. 저희부터요? 중량부터. 네, 이쪽이에요. 저기 2층까지 포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너는 내 맘 모르지. 와, 좋았어요. 나름 소리가 컸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저희죠? 저희가. 네. 근데 미주랑 지혜 여긴데 왜 거기? 아, 여기. 아, 그러네요. 너희가 저기. 아, 오케이. 우리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저희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꽤 클 거라고 믿어요. 시작! 너는 내 맘 모르지. 와! 최고, 최고. 우리 무대 위로 네.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철이요. 네. 여러분 준비됐죠? 여러분, 우리는 너는 내 맘 모르지. 시작! 너는 내 맘 모르지. 자, 잠깐만요. 우리 자신 있잖아요, 그쵸? 자신 있죠? 아주 좋아. 2층도 자신 있죠? 오, 야, 아주 좋아. 그럼 가볼게요. 시작! 너는 내 맘 모르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럼 러블리즈는 하나니까 자, 이 함성을 다 같이 모아서 한 번에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너는
이분 살려서 이 느낌 살려서